안녕하세요. 허랑다랑 TV의 허랑도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깨비를 그려볼 건데요. 자기만의 도깨비를 그려봅니다. 도깨비 그리기 시작! 나는 사실 도깨비 잘 안 그려봐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아, 일단 뿔부터. 그냥 난 전형적인 우리나라 한국 도깨비 그릴 거야. 나 원래 도깨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렇게 머리는 삐죽삐죽. 살 상이다. 그러니까 망쳐야지 이따가. 망치면 안 돼. 그리고 뿔은 여기 가운데 하나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려주고. 잘 그린다. 둘, 셋, 넷. 잘 그리는데 코도 그려주고 또 여기 또 넣는 이렇게 이상해. 이렇게 내가 방망이도 들고 있어야지. 도깨비? 방망이는 아직 안 그렸어. 도깨비 약간 우스꽝스럽잖아. 입을 약간 삐뚤게 그릴 거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키키키키 하고. 뭐 얼굴에 뭐도 났어. 내 도깨비는. 얼굴에 뭐도 나고. 뭔가 귀엽지만 귀엽지 않은 그런 도깨비지.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부시시하게 좀 더 이렇게 그려줘. 아, 왜 이렇게 이상한 도깨비? 너 도깨비는 좀 귀엽네? 옷은 어떻게 그릴까? 일단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지. 이렇게 머리가 아니고 팔을 구부려서 올라오게 그린 다음에 엄지손가락 그려주고 나 이제 이상하게 될 거야. 손 그려주고 마녀같이. 얘 너 도깨비 귀엽다. 코는 고양이 도깨비. 난 좀 고양이 같아. 너 도깨비 진짜 귀엽다. 아, 나는 너무 찌들었어. 찌들었어. 도깨비 그리면 약간 나 이런 이미지밖에 생각 안 나. 예쁘잖아. 원시인 같은 옷 입고 있어. 왜 이래 옷이? 옷? 원시인 같은 옷이잖아, 이렇게. 아. 어깨가 한쪽이 오프숄더야. 하나, 둘, 셋, 넷. 이 도깨비 방망이는 사실 이상해. 다리는 어떻게 할까? 다리는 한쪽은 쫙 펴고. 도깨비가 보통 또 맨발이잖아, 그치? 엄지발가락 크게, 그리고 다른 발가락 작게. 발가락 다섯 개 그려야지. 나 루랑처럼 이런 옷이야, 살짝. 살짝 무서워. 왼쪽 다리는 구부려서. 왜? 그냥 너무 그냥 서 있는 건 재미없잖아. 이 도깨비 한 다리는 뚱뚱해. 그러네. 난 도깨비 발톱을 좀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줘야겠다. 뾰족하게 조금 무서워 보이게. 난 귀엽지만 나빠. 손톱도 그럼 뾰족하게 그려야지. 난 이미 손톱은 그냥. 너 도깨비 이름은 따로 없어? 정해야지 이따. 한번 생각해봐. 도깨비 이름 뭘로 정할지. 그리고 도깨비의 특징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디 사는 도깨비인지 뭐 그런 거. 그러면 좀 더 그림이 재밌어지거든 더. 그럼 난 도깨비. 이야기 만드는 칸. 이야기 만드는 칼. 자, 나는 엄마는 도깨비를 일단 다 그렸어. 엄마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 호롱. 잘못 말했다. 호롱이는 도깨비를 다 그렸어. 팔찌도 그려줘야겠다. 이거 미리 그려줬어야 했는데. 팔찌도. 나도 팔찌. 팔에 팔찌도. 이렇게 임기응규원으로 줄무늬 팔찌를 그려주면 선이 보이지 않지?
후훗. 이렇게 하면은 아까 내가 그린 선은 감추면서 팔찌를 그릴 수 있지. 그리고 반바지 입고 있어. 얘는 산 속에 사는 도깨비야. 그러니까 나무를 좀 그려주자. 얘는 백두산에 사는 도깨비야. 그래서 뒤에 산을 그려주자. 이건 뭐야? 응? 이건 뭐야? 이야기 쓰는. 아, 나 도시에 사는 도깨비인 줄 알았잖아. 뭐 이야기 쓰는 칸에 꼭 안 만들어도 되는 걸? 난 백두산에 살아, 이 도깨비는. 웃기지, 백두산에 산다니. 그러게. 이 도깨비는 이렇게 산에 살아. 어, 네 그림이 더 재밌다. 산에 사는 도깨비. 그래서 그리고 난 눈 내리고 있어. 얘는 이름? 이름이 눈. 아, 눈도 내리네. 예쁘네, 눈 내리니까. 나도 겨우 나뭇잎 떨어져야지. 아, 나는 그러네. 나는 나뭇잎 떨어져야겠네. 나는 이파리가 다 있으니까 겨울이 아니잖아, 그치? 난 백두산에 살아야죠. 나는 그러면 이름은 뭘로 할까? 나는 이름을 뭘로 할까? 난 깨리. 깨리? 그래. 나는 그러면 아, 이름 귀엽네. 아, 니 도깨비가 더 귀엽다. 나보다 더 그림도 재밌고. 너는 좀 약간 산 그 눈에 추운 곳에 사는 도깨비인 것 같아. 난 백두산에 사는데. 백두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 이렇게 안 뾰족하게 안 생긴 거 알아? 그리고 백두산 꼭대기 그거 있잖아. 천지연. 천지연이라고. 아니, 천지연은 아니구나. 잘못 말했다. 연못이 있잖아, 크게. 천지연은 제주도에 있는 거야. 잘못 말했다. 백두산 꼭대기 연못 있잖아. 여기다 그 그림 좀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연못 여기 있는데. 아, 거기 있어? 그래, 그것도 재밌다. 오, 그림 너무 재밌다. 엄마 이상해. 아니, 엄마가 아니라 호롱 이상해. 호롱의 그림은 너무 정형화가 됐어. 나는 너무 정형화가 된 미술감을 받아서. 내가 더 무섭게 그려줄까? 아니, 괜찮아. 더 이상, 더 웃기게 그려줄까? 이름, 나는 정형화된 도깨비니까 정도깨비라고 할게. 정도깨비, 너무 도깨비가 들어. 난 도깨비한테 깨리라고. 정도깨비. 사는 곳. 난 사. 사는 곳은, 곳? 어떻게 쓰지? 곳? 여기 좀 봐봐, 곳. 이렇게. 아, 나 몰라. 사는 곳. 사는 곳은 백두산 꼭대기. 나는 산 꼭 지리산. 아, 내가 꼰이라고 썼다. 꼭대기인데 꼭대. 나이. 도깨비 되게 꼭대기 아닌 꼭대기야. 꼭대기. 쌍디귿이 아니고요. 디귿이에요. 잠깐만요. 그리고 저거 뭐야? 나이. 아, 이렇게 할 거는 좀 지저분하면 니께도 나은데. 나보다 너께도 나은데. 나이 천 아니다. 삼천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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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이. 난 살짝 어려. 으캬캬. 난 34살. 어, 그거밖에 안 돼? 아, 완전 애기 도깨비네. 애기네, 애기. 애기여서 귀여워. 애기 도깨비 귀엽다. 약간 고양이 얼굴도, 느낌도 나고. 짠, 이렇게 이거 해서. 이거 뭔지 알아? 나만의 도깨비 그리기. 어, 이건 뭐야? 아파트. 아파트는 왜 있어? 고드름. 아, 아파트에 고드름이 들어가 있어? 오. 고드름. 오. 그리고 창문이 얼어서 이렇게 내버려. 아, 그렇게 내버렸어. 백두산 꼭대기 아파트도 있어? 대단한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만의 도깨비 그리기 끝. 우리 색칠을 해볼까요? 네. 네.